Nick No Banger.안녕하세요. 이번에 다룰 신발은 줌솔저 10입니다. 챔피언 7차전에서 르브론이 이 신발을 신고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. 해외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제가 한번 살펴본 결과 줌솔저 10은 정말 잘 만든 신발입니다. 그럼 리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첫째로 쿠셔닝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. 앞줌 뒷줌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뒤쪽 줌웨어가 14mm에 이를 정도로 두꺼운데요. 실체감 쿠셔닝은 다소 단단한 느낌인데 아마 이게 인솔의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KD9이나 엘리트에서 느껴지는 쫀득한 느낌이 아닌 단단한 느낌이지만 바닥을 치고 나갈 때 반발력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습니다. 쿠셔닝을 이야기할 때 단순 충격 분산에만 집중을 하는데요. 사실 쿠셔닝을 얘기할 때 반발력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서 중심이 별로 높지 않고 코트필이 느껴지는 줌솔저 10의 쿠셔닝은 다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. 둘째로 피팅입니다. 줌솔저 10을 살펴보면 발목이 군화 수준으로 높고 어퍼 재질은 얇으며 지짐이 피팅을 결정하는 요소는 스트랩이 전부입니다. 그러면 피팅이 안 좋을까요? 제 대답은 노입니다. 여타 리뷰를 살펴보니 힐슬립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던데 착용하는 내내 힐슬립은 전혀 없었고요. 힐 쪽이 헐겁다는 말도 전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. 발목이 높긴 하나 어퍼 재질이 얇고 부드러워서 발목을 양옆으로 꺾을 때 고정적으로 잡아준다는 느낌보다는 유연하게 받쳐준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. 스트랩이 유연하게 늘어나서 하이컷이라는 느낌이 비교적 적었기도 하고요. 유연하기는 하지만 헐겁지는 않은 느낌이었습니다. 사실 피팅은 사이즈와 본인의 발 형태에 따라 체감도가 달라지는데요. 정 사이즈의 스포츠 양말과 스트랩을 타이트하게 조이신다면 만족할 만한 피팅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셋째로 접지력입니다. 고무 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패턴은 다이아, 사각형 패턴이었는데요. 실체감 접지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. 사이드 스텝 시 만족스럽게 잡아줬고요. 딱히 떨어진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하이퍼 레브보다 더 만족스러웠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줌솔저 10은 굉장히 과소평가받는 신발입니다. 탄탄하지만 유연하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줌솔저 10을 신발장에 한 줄 정도 갖고 있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.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는 KD9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